김광석 PD의 우리 썸타요. 이게 무슨 이게 어디서 어? 저분이 썸녀분이신가? 혹시 오늘 썸녀분이신 성혜진 양이세요? 네, 맞아요. 아,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네. 그 기타 치시는 것 같던데 무슨 곡 치신 거예요? 로망스 쳤어요. 로망스요? 시옷 발음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잘 안 돼요.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어요. 몇 살이신데요? 17살. 아, 17살.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요. 아. 시작할 때 공식 절차가 있어요. 선반지를 나눠 껴야 돼요. 참 귀여워요.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또 혜진 양을 위해서 네. 오픈카를 준비했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거 쓰고 좀 앞까지만 뛸까? 저희 제 차거든요. 무슨 차는 것 같아? 내 다리보다 얇은데 꺾어진 것 같아. 짠! 저희 오픈카예요? 네, 오픈카잖아요. 멋있죠? 그거 같지 않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아. 점점 가까이 올수록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네요. 타세요. 네. 아, 문 닫겠습니다. 아. 기사님 출발! 아, 제 오픈카 어때요? 되게 멋있네요. 멋있죠? 네. 아이쿠. TV 보면 딸기 네. 막 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옷을 좀 갈아입고 네. 갈아입고 네. 할까요? 준비한 거 좀 주세요. 어? 이거 얼짱시대 6 처음 할 때 입은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얼짱 가군이라고 하고요. 가시를 했거든요, 이거 입었을 때. 아, 진짜? 이건 어디서 갈아입어야 돼요? 아, 이건요? 네. 주문을 외우면 돼요. 저랑 같이 뿅을 외치고 네. 선플을 하면 네. 옷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뿅! 아, 신기하죠? 되게 신기해요. 아, 옷이 바뀌어 있어요. 오. 마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딸기를 딸 텐데 여기다가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따라와요. 딸기 따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따봤어요. 제가 한 수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익은 게 있잖아요. 여기 잡고 목을 이렇게 비틀어요. 어? 네. 아, 왜 안 따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 되게 잘하셨어요. 따봐요, 한번 따봐요. 봐봐요. 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아, 강민경 닮은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오빠 강민경 좋아하잖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오빠 팬이잖아요. 아. 누가 먼저 이거 채우나 얘기할래요? 어, 제가 지금 많이 불리한데? 늦게 채운 사람이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시작! 어디가 좋아요, 근데? 다 좋은 거 같아요. 교정기에 딸기 껴있어도 좋아요? 네. 그래요? 이게 선물이에요. 오! 예쁘다. 김동희 씨가 더 이뻐요. 벌레 무서워하세요? 저희 집은 바퀴벌레 나오잖아요. 아, 진짜요? 만약에 나오잖아요. 아빠랑 형이랑 저랑 침대에 있고 엄마가 잡아요. 저 다 됐어요. 저도 다 됐어요. 통 비었는데. 아, 진짜네. 내가 훨씬 없네. 벌칙하셔야죠. 제가 제일 심시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되게 시옷 발음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안 돼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것 같죠? 의학적으로 증명은 잘 모르겠지만 먹어도 될 거예요. 이따 설사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말 놀까요? 그럴까요? 바람이 너무 부는데? 작가들! 지금 서 있어, 그거. 얼마 전에 강군 작업 중 떠나왔거든. 정말 많이 하고.
살짝 만들어 본 적은 없지? 집에서 엄마 하는 거 옆에서 봐. 편면면. 내 마음이 타고 있는 거야. 좀만 줄일까? 응. 이상형이 뭐야? 매너 좋은 남자. 야, 이거 좀 입어. 안 추워? 아, 나 안 추워. 너 음악 같은 거 잘하는 남자. 아, 나 음악 좋아해. 진짜 좋아해. 누구 좋아하는데? 권신기. 아, 요리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해? 아, 되게 좋아. 나 요리 잘해. 아, 진짜? 어, 나는 초콜릿도 잘 만들고, 응. 케이크도 잘 만들어. 선물도 할 정도야. 누구한테 해줬어? 너 전에 나온 친구들한테. 그랬구나. 쟤 근데, 응. 가디건 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추워가지고. 아직 봄이라서 할아버지가 안 돼. 이게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대. 게임이나 한판 할까? 벌칙은 소원 들어주기로 하자. 그래? 30일 할래? 아, 31? 나 이거 접은 적이 없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8, 29, 30. 어, 허벅! 어, 허벅! 어떡해! 내가 이거. 뭐, 말해? 백컬. 아, 나 콧물 나왔어. 고마워. 어? 아니, 아니야. 어. 이번에는 게임에서 지면 약속하게 한다, 그래? 구구단의 외자, 구구단의 외자. 1, 4, 4. 구구단의 외자, 구구단의 외자. 7, 6, 1. 어, 나 이거 진짜 몰라. 이건 진짜 몰랐어. 검은색은 뭐 할까? 스타일. 어떡해.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아. 어떡해. 가위바위보? 아, 진짜 고개 못 들겠어. 어, 나 코 보여. 얼굴이 되게 궁금해. 어, 보인다, 보인다. 이거. 너 되게 미술 잘한, 못한다 되게 잘한다. 다 된 거 같아. 한번 먹어볼까? 완전 딸기잼이야. 왜 너무 진짜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오빠는 장난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말고도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 작가들 이거 정리하고 와. 웃어? 내가 웃겨? 네. 이게 딸기가 들어간 인절미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덤벨을 쳐서 그걸 만들자, 인절미를. 그래. 아, 이거 아닌가? 아, 응가. 오! 오. 아, 내가 끌려갈 것 같아. 주연진님, 네. 한번 부탁드려요. 이야. 잘한 거야. 아, 아 형 이제 그만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할게요. 죄송해요. 어우, 다 된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었다. 콩가루만 묻혀서 응. 자르기만 하면 된대. 잘하지. 이거 내 팔뚝 같다. 진짜. 똑같은데 그냥? 가져갈게. 그러니까 너가 이제 오늘 한 일을 되새겨보면서 응. 오늘 하루 일상을 노래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러자. 너 그럼 기타도 칠 줄 아는 노래 뭐 있어? 여러 가지 있는데 반말송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반말송 위에 가사를 바꾸자 그럼 우리가. 어? 마침 여기 메모장과 펜이 있네? 아, 놀라워라. 우리가 이제 가사를 쓰자. 우리 아니네. 어, 그럼? 아, 일단 처음 너를 봤을 때 수줍기만 하던 너의 모습 반했어. 오늘은 뭐랄까 몸 소품 가볼까 우리 썸 타는 기대를 해. 우리 딸기 따는 지난 사이가 되기를. 딸기잼도 만들면서
아쉽다. 응, 마지막으로 안 하죠. 아이고. 이 반지를 빼야 돼. 자. 너 원기에 가야 되니까 이거 기차에서 먹으면서 가. 오늘 우리가 다 만든 거야. 무슨 생각하세요? 잘 가.